쇼렌스타인 미디어 정치 및 공공정책센터 조앤 도노반 연구단장님께서 미디어 조작 캠페인 수명 주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책 기자님 안녕하세요. 닥터 조노반. 도노반 안녕하세요. 멀리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Yes, I am. Can you hear me? Yeah, I can hear you. Yeah. 멀리서 이번 행사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알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이후에 의미 있는 토익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쇼렌스타인 센터의 연구단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미디어 매니플레이션 케이스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디어 조작이라든지 이를 취재하는 언론인들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화웨이 정보를 다루는 모든 전문 직업인들을 위한 케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라이프사이클 모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언론인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스토리들 그리고 문서화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즉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함은 의도를 갖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는 그냥 허구이고요. 하지만 허위이지만 의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조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조작을 하고 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고 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을 보면은요, 저 1단계에서는요, 이런 매니플레이션 조작 캠페인이 언제 기획이 되고 이런 캠페인의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이 웹과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니플레이션 캠페인은요, 타인들이 점점 확대시키는 데 기여를 할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업계나 기자들 그리고 또 이 활동가들 아니면 시민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이 이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이나 그 계기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디버거와 관련된 뭐 기사를 쓰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계정을 삭제를 하려고 한다. 뭐 플랫폼 기자가 그 플랫폼 업체가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어떤 기사나 글을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확산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4단계로 어떤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캠페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을 마무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단계를 저희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뭐 트위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캠페인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 mediamanipulation.org를 통해서 이 전 모든 단계를 그리고 스토리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성과 패턴과 행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미디어가 조작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이 횡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이 쏠려 있을 때에는 특히 미디어 조작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생태계가 더 많이 교란이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대량의
그리프트나 혹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500개의 도메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을 넣어서 그 도메인을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가중이 될수록 가속화될수록 어떤 특정 이슈는 관심이 쏠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조작하거나 언론을 조작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 의회에서 제가 증언자로 나섰었는데요. 인포데믹스와 관련된 그런 그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 공청회에서 중요했던 것은 저희 자문단이 그 이런 식의 허위 정보 컨스피러시 그 음모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위 정보의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위 정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에.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부담을 사람들에게 주고 또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보다는 대가를 누군가에게 어떤 부당한 부담을 지우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킹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 같이 경우에는 제한된 그 이 자원을 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팬데믹이나 아니면은 그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그 부담이 가중되는 사람 집단이 바로 의료 집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음모 때문에 패닉한 사람들이 뭐 가짜 치료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쇄도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일일이 대응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민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런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서 정파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순수한 입장을 가지고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큰 피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통제되지 않는 허위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케이스를 제가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 허위 정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그 이 총기 난사 사건에서 뭐 체포가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허위 정보가 트롤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Republic of Florida라는 그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총기 난사범이 이런 식으로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리시아라는 것의 단체의 멤버이고 그리고 또 그 백인 우월주의자다. 뭐 이렇게 퍼뜨렸는데 그것을 믿고 기자들이 그런 것을 취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것이 헛걸음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수정 기사를 내고 이래야 했었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그 이 자신의 언론 플랫폼에서 어떻게 허위 정보가 확산이 되고 있는지 퍼뜨려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피해를 기자들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취재가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오래 그 멀리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돈과 시간 낭비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스토리 아니면은 더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보건과 관련해서는 그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문제에서의 허위 정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 의무화나 뭐 무료 예방접종 이런 것에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팬데믹이라는 그런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예방접종과 관련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그 마스크가 필요 없다. 마스크가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다른 뭐 개인적인 SNS 계정에다가 다 올려라 이런 식의 그 지시사항도 있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뮤비가 뮤직비디오였죠. 이런 것이 점점 더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해야 되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요.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대중은 진실을 말할 이들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허위 정보의 그 희생자, 피해자가 된다면은 정말 큰 자산을 잃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기꾼들도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들을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흑인들이 자신의 그 흑인 인권 민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흑인들의 흑인 활동가들의 이 발언이나 아니면 활동 방식이나 이런 것을 흉내 내서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소위 가짜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 미디어 조작이나 뭐 허위 정보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그 겨냥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미디어 조작이나 이런 것에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확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손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에 많은 그 도움을 주려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집단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바로 법집행기관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가 있었죠. 그 총기 난사범이 그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그런 그 허위 정보가 퍼져서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근데 이 경우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언론의 관심을 계속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잘못 밝혀내게 되고 그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쓰도록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피의자로 지목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형사들도 이렇게 SNS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변 탐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허위 정보가 이 SNS에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추적하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불대도요. 무정부주의자들이 이런 산불을 의도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그런 그 헛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찰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차 간접 흡연이 바로 허위 정보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뭐 개인의 선택이죠. 그런데 간접 흡연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 정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나 아니면은 그 교육자들 그리고 뉴스룸에서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그 이 허위 정보가 얼마나 많은 큰 폭력인지 그리고 사회를 교란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리서치 팀의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함께 일해온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가 미스인포메이션을 막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부담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그러니까 저널리스트 그리고 의료진, 시민사회 리더들 그리고 법집행자들이 어떤 부담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신 점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 허위정보의 문제가 바로 2차 흡연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 비유도 아주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노반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는 와중에 질문이 들어와서 도노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노반 박사님이 세션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계시지를 못해서 도노반 박사님의 경우에는 먼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이요. 미디어 예,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미디어 조작 수명 주기를 확인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확인 이후 다음 단계 연구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미디어 조작의 해결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It's a great question. I appreciate it.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그 두꺼운 케이스북을 저희가 발간을 최근에 했습니다. 네, 아주 활발한 그리고 철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 집단에게도 초대를 해서 함께 연구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국제적인 케이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나 언론이든 활동가와 정부가 이런 허위 정보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팀 전원이 지금 선거에 집중을 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지금 허위 정보 캠페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난 허위 정보 캠페인이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다 그 소팅을 하고 또 이 연구를 하고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그 이 컨스피러시와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네트워크 컨스피러시가 그리고 플랫폼 컨스피러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플랫폼에서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네.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연구들이 다 매력적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싶고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도 국제적인 연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이 사실 전 세계에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란 말을 가져왔던 만큼 2020년 대선은 과연 얼마나 허위 정보가 더 많이 나빠졌는지 정말 그 추이가 저희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듣기로는 2016년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노반 박사팀의 연구 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실증돼서 다 전 세계에 그 좋은 그 어떤 허위 정보 연구의 지평을 넓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음모론의 문제는 이건 저희가 페이크 뉴스와는 또 다른 음모론의 차원이 있다. 그리고 이 음모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쉽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굉장히 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우리가 폭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주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도노반 박사님의 연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신 게 없나요? 들어온 게 없나요? 네, 그러면 도노반 박사님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또 더 나눠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manipulation.hs.harvard.hau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연락을 해주시면은 그래서 연구를 공동으로 함께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컨스피러시와 관련된 그 연구는 굉장히 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정보 생태계를 점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구가 활동이기도 합니다. 진실과 진리를 위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밤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의 SNU Fact Check Center도 하버드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